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끝까지라도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